광주 지역의 오피니언을 리드하시는 경영인 여러분 또 상공인 여러분들 모시고 다소 좀 거창하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매력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결국 국가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 제목을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속으로 다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참 요즘에 속이 많이 상하는데, 작년에 세월호에 이어서 올해 또 메르스 이 와중에,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면서 좀 자괴감도 느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생뚱맞게 저렇게 거창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감당하려고 그러나, 아마 뭐 그런 생각도 하셨을 법합니다. 근데 뭐, 다 기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니까 꿈도 못 꾸나요, 뭐. 또 꿈을 꿔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소 거창하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한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이야기를 꽤 여러 군데에서 하고 다니는데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여쭤보고 시작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맞습니까? 예. 딱한 3대1 내지 4대1 비율로 네, 아니오가 제 귀에 싹 정리가 되네요. 아마 손을 들어보시라고 해도 거의 반응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선진국적 면모와 비선진국적 면모를 모아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보시는 게한 10개 정도로 줄인 우리나라의 선진국적 면모입니다. 뭐 GDP 순위는 뭐다 알고 계시고요. 국민 숫자 5천만 이상, 1인당 2만 달러 이상, 2050 클럽에 저희가 몇 번째로 들어갔죠? 예, 우리가 올 연말이면 3050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제 3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일곱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외환보유고 순위.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최근에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괜찮죠? 국방력. 전 세계 나라가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요. 평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8위, 9위,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센 나라들이 옆에 있어서 뭐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바라봐서 그렇지 전체적인 군사력 순위로 보면 우리는 국제 기준으로 볼때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죠. 문화관광, 관광객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20위 정도 됩니다. 꽤 들어오죠, 이제. 작년에 1,400만. 관광 수입으로는 18위 정도 했다고 해요. 한류덕이죠. 학업 성취도 평가 매년 OECD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목이 몇 개가 돼서 그런데 듣고 이해하기, 수학, 과학 평가만 항상 이 정도 순위가 되고요. 결국은 부창출은 기업과 기술이 하니까 특허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알아보면 전 세계 5위입니다. 국가 경쟁력 수치는 뭐 가끔 신문에 나오니까 다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10개의 순위, 통계 수치, 인덱스를 보면 선진국 아니라고 하면 지나친 겸손이죠.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아마 우리가 선진국 아니라고 얘기하면 참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지금부터 보는 조금 암울한 숫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수치들이죠. 국민 행복도 가끔 신문에 납니다. 40위에서 5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행복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예를 들면, 당신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라든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 아닌 남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쓰셨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수십 개의 질문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요. 이 정도 순위입니다. 삶의 질, 민주주의 시스템 성숙도,
연간 노동시간 우리가 몇 등 하죠? 2등 합니다. 2등.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뭐 다 기업하시니까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고 가진 건 없고 욕심은 많고 그러니까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수치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몇 등 하죠? 네, 이건 신문에 자주 납니다. 그죠? 자살자 숫자가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지 알 수가 있죠. 부패인식지수. 아프리카에도 이 정도 순위 나라는 있습니다. 남녀평등지수. 이건 정말 순위가 떨어지죠.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긴 수치인데요. 글쎄요, 뭔가 좀 지수 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나쁘죠. 긍정 경험 지수,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아, 수십 개의 질문을 역시 해서 평균을 내는데요. 당신은 주변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웃었습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을 종합을 해서 매기는데요. 자살자 숫자하고 거의 반비례한다고 하니까 일리가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개 10개씩 지금 간추려봤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한지 대충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앞에 10개의 수치가 뒤에 10개의 수치가 뭐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추출해 보실 수 있겠어요? 앞에 10개 부분은 경쟁 부분 아닙니까? 경쟁하는 거,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우린 노는 것도 경쟁하죠? 스포츠도, 공부도 전부 경쟁하는 거 잘해요. 뒤에 10개 수치의 공통점을 굳이 추리자면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경쟁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뭐에 약할 수밖에 없죠? 함께 어우러지는데 약합니다. 역지사지하고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잘 살자. 경쟁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런 공존의 가치에 약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경쟁에서 이기자였습니다. 보통 교훈부터 있고 그 푼부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교실에 보통 착하게 살 자료가 붙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1년 내도록 경쟁에서 이기자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고3이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바로 그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죠. 자화상.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키우는데 절대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교육받으신 기억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신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 거꾸로 맞고 들어오면 야 다음부터는 차라리 때리고 와라, 때리고.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아마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의 이런 현주소를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한번 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보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순위를 한번 국제 순위를 따져본 거고요. 지금부터 보는 몇 개의 슬라이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게 흐려서 아마 뒤에서 안 보이실 건데요. 영국의 BBC라는 방송사가 매년 각 나라가 각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 발표합니다. 파란 줄이 호감, 노란 줄이 비호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국, 캐나다는 호감도가 높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미 나라들인데요. 대충 짧습니다. 파란 게. 노란 게 길죠. 아, 한국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가 않구나. 한류가 거기도 꽤 센데요. 쭉 보다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일본 역시 제일 짧죠. 뭐 피차 일반이니까 뭐 억울할 건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호감과 비호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굳이 따지자면 제로 상태입니다. 요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표가 두 개인데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위에 표는 0이 여기고요. 요게 우리나라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중일 3개국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죠? 요 진 보라색. 참 좋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 들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왜 떨어졌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예, 보통 국가화라 그러죠? 이제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하겠다. 떨어졌죠. 밑에 그래프에서는 중국만 보겠습니다. 이 진노랑색인데 여기가 0입니다. 밑에 그래프는. 0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시진핑 들어서 뚝 떨어졌네요. 아하. 중국이 근육질 자랑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국제적인 평가가 나빠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준비했느냐면요. 국제사회의 각 나라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그 나라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세 장의 슬라이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말에 코트라하고 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국제사회의 수만 명의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겁니다. 17개의 단어를 주고 무엇이 한국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으로 떠오르는 어휘인가를 조사를 하니까 그 빈도선을 나열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경제성장이래요. 맞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나라. 두 번째, 기술력. 그렇죠? 이건 아마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기아 자동차 덕을 좀 보는 거겠죠? 쭉 제일 나쁜 게 뭔가요? 제일 연상이 안 되는 게 국제사회 기업.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베풀고 살았나요? 국제사회. 이제 하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죠. 돌출시켜놓은 걸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현대문화, 디자인. 디자인은 중하위권에 가 있네. 뭐 대충 이런 순서다 하는 걸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 건 뭐냐면요, 우리 국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놓고 한국 제품이면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주고 살 용의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랬을 때 평균을 내면 일본 제품의 경우에는 120달러, 미국 130, 독일 140, 중국 75달러 정도를 주고 살 용의가 있다. 뭐 그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대충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죠. 왜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건 뭐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는 수치인데 우리의 대외 무역 의존도라는 게 납니다. 이게 이제 산식이 총 수출 더하기 총 수입을 GDP로 나눈 숫자인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무역 의존도 수치. IMF 때까지는 한 60, 7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11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만 듣고는 가늠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똑같이 수출해서 먹고 산다고 알려진 일본, 일본의 대외 무역 의존도 수치를 혹시 짐작하실 수 있나요? 40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1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부터 문 닫아 걸고 각자 먹고 살자. 그러면 가장 어려워질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란 얘기죠. 그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내다 팔아서 먹고 살고, 또 많이 팔아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많이 팔고 비싸는데, 비싸게 파는데 이거 이상 중요한 요소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자,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매력, 존경. 제가 처음에 매력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이렇게 제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나라를 브랜드 전략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매주 강연을 들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21세기는 감성경제의 시대다, 그러죠? 제가 시장 시절에 많이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이 컬처노믹스, 디자이노믹스 얘기였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 자리에는 아마 서울에서 제 시장 시절의 강연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시절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서울은 제조업이 없어요. 공장을 못 짓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점점 더 서비스업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컬처노믹스와 디자이노믹스, 이것이 바탕이 된 경제를 만드는 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감성, 하이터치와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만나면 하이리턴이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구조가 이 컬처노믹스, 디자이노믹스입니다. 국부 창출의 기초는 기업과 기술입니다. 그죠? 실력입니다. 실력.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죠. 기술. 아마 기업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없이는 부창출이 불가능하죠. 그 기술에 감성을 더하면 돈이 생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문화와 디자인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디자인이라는 게 색깔 예쁘게 알록달록 칠하고 모양 예쁘게 만들고, 이게 디자인이 아니더라. 아마 디자인에 가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고 가셨을 텐데요, 결국 괜찮은 디자인이 나오려면 괜찮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 예술,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문화는 컨텐츠라면 디자인은 그릇이다. 문화가 내용이라면 이건 형식이다. 그런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브랜드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이런 논리구조에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석학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문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2조 500년에 또 그 이전부터 2000년에 역사가 없었다면, 그 바탕이 없었다면, 정신세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를 만들어 가려면, 제2의 도약을 하려면 이게 바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형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디자인이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력을 창출했던 도시들을 보고 계시고요. 이건 뭐 한류의 직접적인 효과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 형상화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과거에 우리 70, 80년대까지 수출하던 주요 수출 품목들인데, 여기에 디자인의 옷을 입히면 갑자기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진다. 비싸게 팔 수 있게 된다. 비싼 돈을 주고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런 디자인을 해놓고 이걸 구현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순서로 신제품이 개발이 된다.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창조경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CT 융합형과 문화 컨텐츠형, 두 개가 있는데요. 현 정부는 ICT 융합형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경우에 우리보다 앞서서 성공을 해냈는데 상당한 부를 창출해냈습니다. 문화 컨텐츠형 창조경제로. 바로 이런 자질들이 이제 앞으로의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발전의 전제 조건들이다.
과거엔 좌뇌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뇌형, 자질, 이런 자질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런 산업군들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국의 산업사회, 창조산업의 성과를 보면 아마 이런 비유를 하면 정확하게 충격적으로 와서 닿을 겁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삼성의 반도체가 만들어낸 수익과 영국의 컨텐츠가 만들어낸 수입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반도체보다 컨텐츠의 위력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영국은 그래서 일찌감치 벌써 한 20년 전에부터 준비를 해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97년도에 본격적으로 토니 블레어 총리가 문화매체 체육부를 창설을 하면서 이런 산업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 전부 다 뒤엎지만 이 나라는 배울 게 바로 이 점이죠. 고든 브라운 총리 이어서 단명했고요. 데이미드 캐머런 총리, 현 총리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해와서 드디어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조경제로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얘기를 취임하면서부터 하시길래 사실은 이런 걸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ICT 융합형에 지나치게 지금 경도된 이런 창조경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부터 투자해도 한 10년 뒤에 과실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한국하면 연상되는 단어 중에 중하위권에 가 있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브랜드를 끌어올릴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광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광주는 일찌감치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비엔날레를 시작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력 면에서는 디자인 산업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는 잘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브랜드는 선점을 했죠. 서울시보다도 훨씬 먼저 디자인에 디자인 비엔날레를 가지고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마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이 광산업인 모양인데 빛광자 광산업이 그렇게 썩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2차 투자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른바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예술의 고장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어느 도시가, 어느 지역이 문화예술의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 단연 광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미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상공인들께서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미래가 전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뭐 디자인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작을 했고요. 이 비슷한 시도를 해서 성공했던 도시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도시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서울시에서 이른바 디자인 서울을 시작을 했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은 광주도 저는 이 전략을 결코 무시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특히 미래에는 그렇다. 아까 보셨잖아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운해형 발전 조건들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사례를 잠깐 보시죠. 제가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전시행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시죠. 일단 조직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제조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고른 게 전부 지금 보시는 이런 산업들입니다.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면서 사실은 디자인은 패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로는. 드디어는 외국 언론들이 서울시를 디자인 도시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월페이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문 잡지인데요. 디자인 베스트 시티로 두 번 선정했습니다. 디자인 5 베스트 시티하고 더 베스트 시티하고 두 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아까 1등 한 거죠. 맨 위에. 국제사회 기업입니다. 국제사회 기업. 아마 이 순간쯤 되면 많은 청중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시장 시절에 또 처음에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 서울을 들고 나와서 욕을 자처해서 먹더니 아이고 나라 살림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우리 어려운 사람 돕기도 부족해서 복지 논쟁 가지고 몇 년을 지지고 볶고 있는 상황에서 아유 저 국제사회를 돕자고 또 저 사람 또 왜 또 저렇게 앞서 나가나 하는 말씀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요,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기 중남미에 페루의 수도 리마 시청에서 제가 코이카 중장기자문단으로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르완다 종족 분쟁 제노사이드로 유명하죠. 르완다에서도 키갈리 시청에서 6개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을 다니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좀 몇 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ODA가 뭐냐면요, 원조입니다.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의 약자입니다. ODA이고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주는 나라가 된 나라, 주는 나라가 된 그 때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OECD의 다크라는 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크. 이건 뭐냐면 개발원조위원회인데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간 2009년도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2009년도에 국제사회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유무상 원조에 쓰겠다. 목표를 설정한 거죠, 스스로. 벌써 왔습니다, 2015년이. 그죠? 올해 얼마를 쓰느냐 보니까 UN이 권고하는 목표치는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13%를 쓰고 있고요. 이걸 X로 환산하면 작년 예산으로 2조 2천억, 올해 예산으로 2조 4천억입니다. 2조 4천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 이걸 이제 수치를 눈여겨봐 두시고요. 오늘 한 장의 슬라이드를 뽑으라면 저는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도움인가? 따져보니 결국 KSP더라. 나리지 쉐어링. 나리지 쉐어링. 알고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근데 그게 우연히도 코리아. K로 시작을 해서 코리아 쉐어링이더라는 거죠. 왜요?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취를 한, 경제적으로 발전에 성취를 한 나라더라. 그러니 국제사회가 모여서 결론을 냈던 그 나리지 쉐어링의 대표적인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새마을 사업인데요. 정말 필요한 스피릿이 바로 이 새마을 정신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 제가 지켜봤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념이 없어요.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왜 위생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이건 뭐 설명하면 스토리가 길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 수치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이카라고 하는 데를 알죠?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1년에 5천 명씩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누적
지금까지 한 5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 전략이 또 나옵니다. 연간 한 5천 명 정도 내보내는 게 국제적인 순위로 몇 등 정도 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보다 아까 원조 선진국들 많이 봤잖아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하는 나라들 다 합해서 우리가 봉사단원 내보내는 게 순위가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려 3등입니다. 3등. 미국,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3등이에요. 여기 이분은 70이 넘으셨습니다. 종근당에서 평생 근무하시다가 지금 거기에 제빵 기술을 르완다 대학에서 전수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새마을 봉사단원 팀장들이십니다.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봉사단을 전 세계에 파견을 하는데요.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마을당 4명씩 팀을 짜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경륜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젊은 친구들까지 연령별로 이렇게 세대별로 배치를 해서 들어가서 협업을 하도록 집어넣는데 이 새마을 팀장들이십니다. 대부분 공직 생활을 평생 하시고 퇴직하셨거나 비즈니스를 하셨거나 뭐 그런 분들이세요. 이분은 기술자고요. 이분이 재미있습니다. 아줌마죠, 아줌마. 50대 중반의 아줌마죠.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요. 아들 둘 대학 들어가고 나서 독립선언을 하셨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 인생을 다 썼다. 지금부터 나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날아오셨어요. 열혈 아줌마입니다. 대한민국 열혈 아줌마. 영어가 되시겠어요? 평생 살림하셨는데. 거기서 영어 과외하면서 봉사하십니다. 영어 배우면서. 그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국제기구에 근무를 합니다. 유니세프, 뭐 유네스코 이렇고요. 이 친구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자동차 기술자입니다. 정비 기술자인데요. 케냐에 나간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 르완다에 와 있는데 자동차 정비로 이제는 제법 먹고 살만합니다. 아마 연봉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고소득을 자랑을 합니다. 18, 19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마 최연소 봉사단원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다 스토리가 있지만 다 설명드리면 하나하나가 눈물겨운 사연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젊은 친구 하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30대 초중반인데요. 미대를 나왔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르완다를 왔는데요. 그 새마을 봉사단 막내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논을 만들자고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카사바라는 걸 먹습니다. 고구마 뿌리 비슷한 건데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구근류입니다. 여기서도 부자들은 쌀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면 마을에 돈이 좀 생기겠죠. 설득해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묵묵히 꽃갱이집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뭐 스토리가 길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고생을 많이 했겠죠. 3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논이. 이 마을이 지금은 르완다에서 꽤 먹고 살만한 마을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도움의 위력이죠. 서방세계가 전후에 몇십 년 동안 수조 달러를 퍼붓고도 아직도 의존심이 강한 게으른 아프리카인들을 그 상태 그대로인데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3년 만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요. 이 아가씨 쓴 글이 제 책에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루하고 르완다 경험을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을 매일매일 썼던 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좀 사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책에 이 아가씨의 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 글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라고 처음에는 이제 회의도 직접 주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3년 만에, 아, 5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 팀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 그런 말을 한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해야지, 해야지 성과가 나지. 뭐 우리 기업에서 하는 그런 회의에서나 나올 듯한 얘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해보니까, 일의 원리를 깨달으니까, 성과를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네.
아마 이 영화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돈이 없었죠. 독일의 광부, 관우조무사.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베트남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수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우디 가가지고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 피, 땀 흘려서 시드머니를 만들었죠. 지금 이런 거 하러 나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젠 주러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을 내보내면 그것도 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나간 지 한 달이면 싹 바뀝니다. 생각이.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뭐 도전의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나가보면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키워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지역 전문가가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자문단이라는 게 나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간단한 예를 들면 아마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페루에 있을 때 리마 시청에서 6개월이 거의 끝날 즈음에 한국의 한 중소 엔지니어링 회사 사장님이 사업 제안서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리마의 수도에도 리막 강이 흐릅니다. 한강처럼. 어느 도시나 뭐 큰 도시는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리막강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제안서를 보고 제가 너무 슬펐어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베껴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막강은, 그 나라는 그 사막 도시입니다. 비가 안 와요. 1년 내도록. 수량이 어떻겠어요? 건천이겠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달라요.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림만 그럴듯하게 한강 르네상스에서 한 것 찍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그때 중남미 시장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사연들이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가보면, 우리는 정말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진출은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스페인 같은 데 가면요, 삼성, 휴대폰, 현대기아, 자동차, LG, 거긴 대우도 냉장고를 팝니다. 그런 몇 개 빼고는요, 대한민국 제품은 전멸입니다. 없어요. 정부 발주 공사 물량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돈덩어리도 굴러다니는데 한국 건설기업들 거기 가서 1%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페루하고 칠레하고 FTA 맺었다고 우리가 경제 영토를 뭐 중남미에 천만의 말씀. 아프리카 이미 중국에 다 선점당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괜찮은 땅이다 싶으면 중국 건설회사 간판 딱딱 붙어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봐도 됩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같이 나갔던 중장기 자문단이 우리 지금 제도적으로는 3년씩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5년 있으면 일단 말도 되지만 일단 그 나라의 공직사회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 공무원은 밥을 좋아하는지 술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 나라는 선거가 언제쯤 되니까 대형 프로젝트 저거는 언제쯤 나오겠다, 그게 전문가죠. 중장기 담론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나라당 한 2, 30명씩만 있어도 우리 기업 진출에 얼마나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계시나요? 퇴직하시고 서울 같으면 청계산, 북한산 자락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여기 광주에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무등산에 많이, 백산회라 그런다면서요? 백수산업회?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이제 대충 오시나요, 느낌이? 돈 있습니다. 2조 4천억. 2조 4천억 중에 지금 연간 5천 명 내보내는데 20% 정도 씁니다.
그거 30%만 쓰면요, 그런 분들 전 세계 개도국에 지금 코이카 오피스가 43개국인가 나가 있는데요. 나라당 저는 한 100명씩 내보내면 참 좋겠어요. 한 10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가셔서 한국의 중소기업들 진출하는데 몇 나라씩만, 몇 기업씩만 맡아가지고 고문하면서, 아, 고문료 한 10만원씩, 50만원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플랫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을 페루에서, 아프리카에서 보고 온 겁니다. 사람 있어요. 산업화 노하우 쌓여 있어요. 나갈 때 드릴 비행기 값, 생활비, 예산이 있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나갈 분들 동기부여만 하면 됩니다. 저런 시스템이 있는 걸 몰라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귀국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째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벌써 효과가 있습니다.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올 하반기 물량을, 올 상반기 뽑아가지고 7월 달에 내보내는 코이카 중장기자 문단에 제 강의를 들은 분이 두 분이 선발이 되셔가지고 나가신대요. 이번에 40몇 명이 나가신다는데, 대부분 다 오피니언 리더들이십니다. 다 산업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험을, 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죠. 그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개발, 보람도 연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지만 우리의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역학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나라가 발전하면서 각광받는 학문의 영역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럽니다. 초기 단계에 우리 제일 인기 있었던 학문은 뭐였습니까? 나라를 세우면 일단 법학, 의학이 인기입니다. 인기. 법대의대.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산업화가 진행이 되니까 무슨 과가 인기였습니까? 유학 가서 전부 MBA 따왔죠. 경영학과가 인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뭘로 왔죠? 이제 한국 사회가 인문학 열풍입니다. 이제 이른바 모방이 아니라 뭔가 앞서가야 될 때가 오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이 필요해졌어요. 다음 단계가 지역학이랍니다. 선진국들이 갔던 길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 지역학이 필요합니까? 진출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는 상당한 양의 부가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가 갔던 르완다, 벨지움 식민지였는데요. 상당량의 부가 벨지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질투가 나더라고요. 참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우린 식민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제국주의식으로 식민지를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식민지 만들면 됩니다. 이제 그 노하우의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이카를 천병으로 해서. 물론 난 돕는데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실속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저쪽 강대국들처럼 지하자원 수탈해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들 진출하는데 플랫폼 만들자는 정도인데 양심에 꺼릴 것도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나라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브랜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아까 오늘 주제와 다소 무관해 보이는 10개의 선진국적 면모와 비선진국적 면모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 면모 중에는 이른바 공존의 가치, 배려, 양보, 그 스피릿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선후진국을 들락날락하면서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는 바로 그 다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스피릿이 뭐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거죠. 경쟁에서 낙오해서 뒤처진 자들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고. 결국은 이른바 복지국가 만드는 거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복지국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요. 현실은 증세 논쟁이 불붙을 정도로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당장 길게 보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 로드맵 세워서 가는 거지만 당장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저는 이 모델을 미국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른바 제3섹터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북유럽처럼 세금을 40%씩, 우리 담세율이 지금 25% 정도 됩니다. 한 40% 걷어내면 뭐 부자들은 허덕허덕하는 거죠. 그렇지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못합니다. 급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미국식 모델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모델이죠. 미국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극도로 부끄러워하죠. 꼭 필요한 것만 줍니다. 그걸 민간 섹터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만 나오면 부자들한테 세금 걷자 그럽니다. 부자들이 돈을 번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해결이 되면 보람이 크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잘못된 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든 것처럼 세금으로 훑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당분간 복지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제3섹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나라 만들면 내놓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분 좋게 동참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디딜뜸 사업. 이건 뭐냐면요, 부자들만 돕는 게 아니에요. 중산층도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돕는 겁니다. 미용기술 있는 사람 미용기술로 돕고요, 빵 만드는 사람은 빵으로 돕고요. 참 잘 되더라고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목마르게 만들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무리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다. 기부업체 숫자를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뭐 대단히 큰 기업이나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1인 상점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분위기만 잘 만들면 그걸 왜 세금을 걷어가지고 무리하게 행정비용 써가면서 그렇게 돕겠습니까? 관건은 국민적 자부심이다. 제가 왜 이 자부심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게 됐느냐면 제가 나가서 가르친다고 나가보니까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우잖아요. 베풀면서 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그 너그러움 베풀면서 만들어질 거 아닐까.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체화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적인 자부심이다.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만들어주면 배려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국제사회 기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 사업 같은 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아까 제가 다소 도전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매력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만들면 바로 이 매력은 하이터치로부터 나온다. 이런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목표인가?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생각을 하면서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이라서 바로 이 하이테크 기술력, 실력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동안 투자를 해오셨겠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산업사회,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미래의 경제, 제2의 도약, 다음 단계의 부창출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이제는 정말 절실하다. 실제로 경제학자들 쓴 논문을 읽어보면요, 문화는 뭐 예술을 타는 문화도 있지만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이제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이른바 신뢰, 배려, 법치, 반부패 이런 사회자본들, 가치자본들이 완비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경제성장은 없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문화, 광의에서의 문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다음 단계 발전의 원동력이라면 이게 전부 뭐냐?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고 경쟁하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창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